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님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루, 사랑과 은혜의 하루, 감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둥근 마음으로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둥글게 둥글게 고고씽! 하늘의 별, 꽃이 되다 신명주. 하늘의 별이신 예수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네. 구유에 누인 아기, 목수의 아들, 목수.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사셨네. 사람들을 섬기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을 사랑하셔 섬기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의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생명까지 주셨네.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에서 예수 향기 날리는 꽃이 되었네. 하늘의 별, 세상에서 꽃이 되다. 오늘의 아침 묵상. 오늘도 새벽 3시 침대에 등대게 베고 앉아 주님께 기도 쓰고 씻어서 카스에 올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어둡고 곳곳에 불빛들이 보이는 새벽입니다. 건물 맨 위에 불빛이 깜빡입니다. 깜빡이는 불빛을 보며 세상에 별로 오신 예수님, 하늘의 별의 섬김을 생각하는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 여자의 몸에 점으로 오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온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어 태어나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에서 빛난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그 먼 길을 별을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 경배와 예물까지 드렸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았고 영접했습니다. 하늘의 별이며 왕이신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상황만 봐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오셔 이 잿덩어리인 우리 때문에 대신 그 죄와 허물과 모든 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출세하고 돈 버는 목적이 남 앞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일이지만 하늘의 별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셨습니다. 물질과 권력은 섬김 받으려고 사용하는 게 아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별인 스타 연예인들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가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인 예수님처럼. 집착이 아닌 내려놓을 때 욕심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 것에도 그런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 참 기쁨, 참 자유, 참 평안은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물 한 그릇이라도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많이 베풀어 주님께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늘의 별이 오셔 자기 목숨까지 주시며 섬김의 삶을 살다 가신 주님을 본받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